네, 자동차 부품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주목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자동차주 하면 현대차도 있고 뭐 DY 뭐 알루코 뭐 현대위아 뭐 모비스 만도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SL도 얼마 전에 강조드렸던 종목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주가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건설 섹터하고 뭐 조선 음식료 다 좋은데 연초에 급등했던 섹터 중에 자동차주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네. 반도체 쪽보다도 훨씬 더 주가의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란에 직격탄을 맞아서 완성차 업계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 거의 끝자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품 수급 개선이 하반기부터는 이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작년에 재포탄에 계속 있었던 자동차, 현대차,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이 다 100% 이상씩 수익을 줬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가릴 것 없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섹터 흐름과 함께 가장 주목하는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일단 흐름이 여기서 바로 오르지 않더라도 23, 4만 원은 이제 타는 느낌이죠. 그리고 최근에 SL에 대한 종목도 좋았어요. 좋았었고 화신이란 종목도 최근에 급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성우아이텍 자, 전고점 돌파하려고 가고 있고 제포타는 DY 전고점 돌파 시도.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볼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우리 포트는 DY가 있는데 네. 새로운 건가 본데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그냥 좀 소형주 또 우리가 그 주가 움직일 때 좀 세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풍광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올해 특징이 뭐냐면 시총 자체가 좀 작으면서 뭐 500억, 600억이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이 막 상한가를 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너트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 GM, 르노, 삼성의 1차 협력업체인데 실적이 일단 잘 나오고 부채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산, 미쓰비시 자동차 거래소도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LG화학을 통해서 테슬라나 유럽 전기차 배터리에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차종이나 품목을 넓혀서 시장 확대 계획이 있는 상황에 전기차용 보안 너트를 개발을 하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면 보안 너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동안 흑자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거래가 터지면서 주목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에 좀 편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풍광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게 매집이거든요. 상한가 치고 또 쭉 내려오고 또 오랜 기간 일정 가격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급등해주고 또 이번엔 21선을 타는 분위기예요. 다른 종목하고 같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월 차트 흐름을 본다면 자, 위에 있는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위로 또 쭉 뻗어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뭐 좀 그래도 7,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6,000원 정도에서 6,500원을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를 한 5,200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가는 5,350원에서 5,450 사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